만만치 않지 않습니까? 예. 아버님이 이제 의사시고 의사 가문이죠? 실제로 의사 가문입니다. 아, 그래요? 그건 뭐 제가 알죠. 대대로? 엄청 유명한 병원이에요. 예. 아, 엄청 유명한 병원. 그 병원 원장님이셨고. 예. 예. 엄친아인 거 인정하시죠, 본인이? 제가 그 창의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. 네. 근데 방송으로 확인할 수가 없네요. 제가 그런 창의력에 대해서 저희 신인 때 아이디어 회의를 그런 데서 이제 그 창의력이 좀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상당히 좀 너무 그 당시 좀 앞서가고 독특해서 그 당시 좀 수용하기 힘들었던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. 혹시 하나만 그 당시 했던 거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? 그 당시 했던 거. 김수용 씨 아이디어가 TV는 원수를 짓고. 어, 뭐요? 네. 아, 왼수 만나는 거. 네. 네. 어머, 괜찮다. 원수를 짓고. 예. 아, 우리가 뭐 가끔 뭐 첫사랑 뭐 이런 건데 네. 정말 싫어했던 사람을 찾는 거죠.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막 싸우라고요? 네. 저렇게 진짜. 진짜 어, 진짜 앞서갔다. 그럼 이거 진짜 앞서갔다. 임철아! 임철아! 초대 손님이 선빵하기로. 선빵은 저 초대 손님이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은 아이디어 회의할 때 와 재밌다 하잖아요. 실제로 방송으로 구현이 된 아이디어가 없어요. 아, 비디오 짜니까. 네. 네. 아니 예능 인력 시장은 뭐야? 아, 그거는 이제 그 방송국 앞에 방송국 앞에 아침에 모자 불펴놓고 연예인들이 있는 거죠. 여기 있다 이렇게. 자 어떻게든 멀미 해요, 안 해요? 멀미 합니다. 아, 내리세요. 아, 네. 전 안 하면 돼요. 아, 탔어요. 예,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, 이런 아이디어를 일주일에 두 개씩 냈어요. 두 개씩. 재밌는데? 두 개씩. 웃긴다. 예능 인력 시장 너무 재밌다. 요즘 갬성이는.